지자체들이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는 이유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그에 따른 고용 창출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도 공짜로 빌려주고 세금도 감면해주는 등 각종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구미의 한 외국인 기업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내 하청업체와 도급 계약을 해지해 170명의 직원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미 사공단의 외국인 투자 기업 아사히글라스. 지난 2004년 50년 동안 40만 제곱미터의 땅을 공짜로 사용하고 5년간 국세 전액 감면, 15년간 지방세 감면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내 하청 형태로 일하던 300여 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은 일주일에 나흘은 3교대, 사흘은 2교대 근무 등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도 받은 돈은 최저임금 수준이었습니다. 그러고도 권고사직과 정리해고가 반복되자 지난 5월 사내 하청업체 중 한 곳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한 달 뒤 이 업체의 170여 명의 직원 모두가 사실상 해고됐습니다. 전기공사를 한다며 모두 하루 쉬게 한 뒤 갑자기 도급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전기공사를 한다라고 거짓 핑계를 대고 전체를 쉬게 하고 문자 한 통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국내 기업도 이해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도급 계약이 반년이나 남은 만큼 노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행위라며 국내 연락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아사히글라스 사장은 물론 구미시장까지 출석시켜 자초지정을 따질 예정입니다. 남유진 구미시장을 불러서 이렇게 여러 가지 특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와 맺은 협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구미시는 마땅한 대책이나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뭐 노동 쟁의가 발생했을 적에 법적으로 어떤 뭐 쟁의라든지 소정할 점 이런 부분들이 유치 당시 직접 고용 200명, 간접 고용 1000여 명의 효과가 예상된다던 아사히글라스. 회사는 연평균 매출 1조, 사내 유보금 7,200억 원을 달성했지만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 일해온 노동자들은 생계를 걱정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